자, 이제 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는 어느 열정으로부터 생성된 화산성과 해산의 분포를 절대 열량과 함께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XX 프라임 구간에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화산소음들의 연령이 있는데, 연령이 제일 어린 부분, 지하에 열점이 있다. 맞죠? 그래서 얘도 여기서 만들어진 거고, 얘도 여기서 만들어진 거고, 열점은 위치고정. 판이 대체로 북서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산소음들이 줄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역이 속한 판의 이동방향이 남동쪽이 아니라 북서쪽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고, 지진파 속도는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 편차, 속도가 느린 거지 플러스 편차, 기준값보다 빠른 거죠. 맞지? 근데 색깔 밝은 게 플러스 편차니까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 빠르다. 이거 맞네. 그래? 근데 이제 상황을 판단할 때 해석을 하면 마이너스 편차를 나타내는 이 지점이 온도가 좀더 높다. 색깔 진한 부분이 조금 온도가 높은 영역이다. 뜨거운 플룸 상승하는 부분이다. 그 얘기예요. 됐죠? 좋아. 정답 기억 틀렸고, 니은디귿 4번. 자, 보통의 1번 문제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다음 2번 문제. 그림과는 마그마 분출 지역 A와 B를, 나는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 암석의 용융 곡선, 기역류는 A와 B 지하 온도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좋아요. 일단 A 같은 경우는 뜨거운 멘틀 물질이 빡 하고 올라와 있잖아. 그러니까 A 지점에서 좀만 들어도 금방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급격하게 온도가 증가하는 니은 E, 바로 A에서 지하의 온도 분포 라고 보는 게 일단 타당해 보이고요. A에서 마그마가 분출하여 굳으면 주로 현무암이 된다. 그렇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인데, 뜨거운 멘틀 물질이 쭉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멘틀 물질 용융돼서 압력 감소에 의한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되잖아요. 그죠? 좋아. 니은, 깊이 0에서 20km 구간에서 지하의 평균 온도 변화율은 기역보다 니은이 크다. 0에서 20km 깊이까지. 깊이가 깊어질 때 온도 기역은 이만큼 증가. 니은은 이따만큼 증가. 기역보다 니은이 크지. 이거는 그냥 그래프 보는 거예요. 됐죠? 디귿, 니은은 B의 지하 온도 분포이다. 니은은 A라고 봐야죠. A. 됐어?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물이 포함되면서 멘틀 물질에, 물이 공급되면서 용융점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마그마 생길 수 있는 게이 섭입대 하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좋습니다. 정답 3번, 기역, 니은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자, 이거 연흔, 건열 바로 갑니다. A는 연흔, B는 주로 건조한 환경, 지층 역전력을 확인할 수 있죠. 세상에나. 정답 5번. 좋아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진짜 저는 솔직히 진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했던 그만큼 공부를 생각해 봐. 와. 우리가 해왔던 그 공부를 생각하면 이건 근데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수능은 잘 들어. 수능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문제를 풀었는데 막 이런 느낌이야. 와, 내가 진짜 이 정도로 이렇게 쉽게 나온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고생 개고생을 했나 생각이 들 만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겨우겨우 막 으아으아 해서가지고 겨우 시간 내딱 풀었는데 겨우 만점이다. 물론 이것도 기분 좋긴 한데. 수능 시험장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국어부터 쭉 푸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쉬운데 왜 이렇게 쉽지? 이런 느낌으로 풀고 집에 왔는데 막, 그렇지. 쉽게 풀었으니까 다 맞구만. 와, 내가 했던 공부 이따만큼인데 문제가 이렇게 쉽게 풀려. 나 그동안 너무 과하게 한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그게 맞는 거라고. 거기까지 가자고. 아시겠어요?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대해서 거기까지 가자는 얘기야,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자, 얼마나 기분 좋겠어. 수능시험장에서 시험 끝나고 가방 탁 싸고 이렇게 교실 나오고 교문 나올 때 얼마나. 풀때 느낌 오잖아, 여러분들. 자, 4번. 그림과는 화성암 ABC, 퇴적암 DE가 분포하는 어느 지역? 방사성 동연소 3개 있고요. ABC에서 각각 순서대로 얘네들이 존재하고요. 처음량이 어쩌고 저쩌고이다. 자, 일단
A에는 X가 존재해. B에는 Y가 존재해요. C에는 Z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 방사성소의 함량 비율이 12.5%. 얘는 25%. 얘는 50%. 자, 이거 반감기 몇 번? 세 번 지난 거예요. 두 번 지난 거예요. 한 번 지난 거. 근데 각각의 반감기를 보면 X는 처음량의 절반이 될 때 걸린 시간이 2억 년. 맞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반감기가 세 번 지났어. 그럼 A의 절대 연령은 6억 년. 나오죠? Y는 반감기가 1억 년인데 B에는 이게 25% 들어있다. 반감기 두 번 지난 거니까. 아니면 그냥 뭐 여기서 25% 그냥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B의 절대 연령은 2억 년. 됐죠? C는 반감기가 한 번 지났어. Z가 들어있는데 C는 그렇지. Z의 반감기는 0.5억 년이기 때문에 C의 절대 연령은 0.5억 년. 여기까지 됐나? 그치? 자, A의 절대 연령은 6억 년이고요. 반감기는 Y보다 Z가 짧고요. Y의 반감기는 1억 년, Z는 0.5억 년. 됐죠? 3번. B에는 이 암석 조각이 포획암으로 발견된다. B가 다 생성돼서 굳은 다음에 그 위에 부종암으로 이가 덮여있기 때문에 B에는 이 암석 조각이 포획암으로 발견될 순 없어요. 그쵸? B에는 뭐 D나 A 같은 경우는 포획암으로 발견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E는 아닙니다. C는 E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C는 E보다 나중에 생성된 거. 그림으로도 일단 바로 체크가 되죠. E까지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C가 쫙 이렇게 기어 들어갔네요. 그죠? D는 신생대에 만들어졌다. 자, D는 자 보니까 D가 먼저 만들어져 있고 아니지. 그렇지. D가 먼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A가 관입했고 B가 관입했고 이후 융기침식 신강 E가 퇴적됐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 맞지? 근데 A의 절대 연령이 이미 6억 년이야. 6억 년. B의 절대 연령은 2억 년이에요. 그럼 D는 나이가 어때? 이거보단 나이가 많아야 되잖아. 이거 신생대는 될 수가 없지. 그죠? D가 어떻게 신생대가 됩니까? 오케이? 자, 정답 4번 됐고.